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생산 방송 역사 공작단 오늘도 다시 또 역시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의 만세 역사 공작단 다시 또 역시 저는 중선층 연구자 금강교입니다.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해 주시죠. 네, 고조선 공부하는 소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제 시대 공부하는 범인입니다. 네. 예, 한국 고대사 공부하고 있는 기랑입니다. 네. 네, 고구려사 전공하는 소월입니다. 네, 오늘도 오늘도 이덕일 씨 헌정 방송이기 때문에 같은 게스트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 고대사 공부하는 아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아우 제가 이거 다들 알고 있을 텐데 혓바닥이 길다라는 건 아 저번 시간에는 정말 아우 또 우리 기랑 선생님 분노, 짜증, 화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소피 선생님도 그렇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오늘 방송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도 이제 화가 좀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 저번 시간에 좀 억눌렀거든요. 특히 또 저희 아라 선생님께서 많이 참으셨어요. 오늘 첫 방송이다 보니까 어디서 치고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서 좀 참으셨는데 오늘은 좀 치고 들어오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바로 토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토픽 4까지 했었죠. 네. 오늘은 토픽 5입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예. 낭낭 이야기 끝도 없이 펼쳐지는 우리 낭낭 이야기. 토픽 5는 낭낭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물적 증거 벌써요. 조작이라고 했죠. 네, 죄다 조작이라고 하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기랑 선생님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낭낭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문헌적 증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흠. 삼국지라는 자료가 제일 중요하고 음흠. 이덕일이 목놓아 부르짖는 1차 사료는 바로 그 삼국지다. 그리고 그 삼국지를 보면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초등학생이라도 낭랑군이 평양에 있었고 대방군이 황해도 있었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덕일은 그걸 숨긴다. 음흠. 절대로 삼국지 얘기는 안 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문헌적으로는 그러한데 이제 물질적 자료가 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근대 들어와서 이제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서양으로부터 들어오게 되고 이 고고학이라는 학문은 역사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분야예요. 역사가 이제 문자 기록 같은 걸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이나 사건이나 뭐 등등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면 고고학이라는 것은 물질 자료를 가지고 인간의 삶을 공부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아, 또 학문 소개까지. 예. 그래서 이 고고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물질이에요. 물질 자료. 예. 근데 이제 서양에서 고고학을 배워서 이제 좀 우리한테는 불행한 일이지만 일본인들이 주도가 돼서 이제 일제 시기에 고고학 발굴들이 많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평양 지역에서 낭랑군 유적이 확인이 돼요. 지금 현재 평양시가 있는 곳이 이제 대동강이 있고 평양 중심지가 과거 고구려의 장안성이었던 곳이 네네. 지금도 중심지인데 도시가 이루어졌죠. 전공 아니시겠습니까? 이걸로 네. 또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네. 제대로 관련된 덕일이 형. 네. 네. 그 바로 남쪽 대안에 토성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낭랑토성이 확인이 됐고요. 네. 거리가 뭐 이 떡국열차 방송에서는 뭐 되게 무슨 시골이니 뭐 이런 얘기하는데 바로 강 건너편이에요. 그러니까 음흠. 강남하고 강북 그런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근데 그 심리적 차이는 굉장히 먼데요. 뭐 그럴 수 있지만 네. 다리 하나 건너서 이제 바라보는 네. 그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토성동에 낭랑군 토성이 있고 토성은 보통 한나라 중국 사람들이 짓는 방식이에요. 네네. 흙으로 성을 많이 짓거든요. 그 중국식 토성이 확인이 됐고 그 안을 이제 발굴을 해봤는데 거기서 대놓고 아예 그냥 낭랑이라고 적혀있는 와당이 나왔어요. 아. 막세기와 낭랑 예관이라든지 낭랑 북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거기서 이제 복리라는 것도 나왔죠. 복리. 예. 이분 복리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요. 예, 많이 했죠. 복리라는 것은 이제 진흙 같은 걸 묻혀가지고 문서를 봉하는 네네. 거기서 도장 같은 걸 찍어서 문서를 봉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리가 이제 다 조작된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쵸? 실제로 일제시대의 복리들을 가지고 조작된 거라는 설은 많이 돌았어요. 네, 아 트럭으로 옮겨가지고 쏟아 부었다고 그러시던데? 트럭으로 쏟아 부었는지는 그거는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위당 정인보 같은 경우도 이거 조작된 거라는 식의 설을 많이 이제 했는데 그렇죠. 정인보 선생님도 파시더라고요. 예. 거기서 그렇죠. 근데 실제로 당대에도 이 복리 중에 일부는 조작된 게 맞다라는 얘기들이 설이 있었고 혹시 좀 의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이게 복리가 발견되고 하면서 이걸 수집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고 값을 쳐주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가짜 복리를 만들어서 팔려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사회적으로 아. 이거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아하.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애초에 가짜 복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생각해보면 출토가 복리가 출토가 되고서 그게 화제가 되니까 낙랑지역, 그러니까 평양지역에서는 복리가 나온다. 낙랑은 복리가 나온다 해서 그래서 이제 소문이 퍼져가지고 가짜 복리도 만들어진 거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당수의 이제 낭랑 복리들에 대해서 이후에 추가 연구를 해본 결과 중국 지역에서 이후에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된 중국 지역에서의 복리들하고 비교 대조를 해봤는데 만든 양식이라 제작 기법이라든지 글씨 형태라든지 내용 같은 것들이 동일하다. 이걸 굳이 위적된 걸로 단정할 수 없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보양보에서 꺼림직하니까 뭐 조작됐다는 설이 있는 거니까 다른 것들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해봐도 근데 자료가 너무 많아서 차고 넘친다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1990년대에 이제 북한에서 도시개발을 하면서 토성동 쪽 이쪽 일대에도 이제 막 아파트 단지 대규모로 지어요. 지금 우리 강남 만든 것처럼 그 과정 속에서 이 지역에 있던 무덤 유적들을 다 발굴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만 이 지금 거기를 이제 평양시 낭랑구역이라고 행정구역상 부르는데 예. 아, 평양에서요? 예. 북한 덕일형 말로는 북한에서는 인정 안 한다던데요. 북한에서는 낭랑국이라고 주장을 하니까요. 거기서 2600기에 달하는 무덤을 발굴했고 그 안에서 출토된 유물만 해도 1만 5천 점에 달하는 유물이 수습됐는데 문제는 그 유물들 보면 다 상당수가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중국계 유물들이에요. 무덤도 중국계 무덤들이에요. 이 엄청난 이 유적 유물들이 다 이 중국계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출토가 된 것 중에 칠기가 있어요. 오치를 한 거죠. 그릇에다 이제 오치를 한 나무에다 오치를 한 건데 이 칠기 되게 고가품입니다. 당시에 한나라 때 칠기 한 점이 청동 술잔 10개 값어치를 했다고 할 정도로 아주 고가품인데 이 낭랑 고분에서 출토된 칠기들을 보면은 그중 상당수 거기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어디에서 몇 년도에 어디에서 제작된 것 이런 등등등의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그걸 보면은 기원전 뭐 한 70년, 80년 이때 무렵의 것들이 많아요. 아, 딱 이때네요. 그러니까 낭랑군이 기원전 108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낭랑군이 만들어지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에 중국제 칠기들이 상당수가 유입되던 수십 개 있어요. 수십 개. 이 무덤에 묻혀져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조작된 거냐는 거죠.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게 1990년대 초에 평양 정백동 364호분에서 출토된 초원 4년 현별 호구부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 이덕일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자료죠. 아하. 이제 북한에서는 이 국가 차원에서 낭랑군이 평양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공개를 안 해요. 맞아요. 공개를 안 하고 한참 있다가 굉장히 우연찮게 2000년대 들어서 그게 이제 존재가 알려지게 되고 또 북한에서 이제 그 사진도 사진 자료도 올리게 되면서 이제 남한에서도 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현별 호구부 관련해서 혹시 뭐 소울 선생님 좀 근데 이게 이제 국내에 공개된 게 2006년 7년 정도인데 윤영근 선생님에서 공개가 됐는데 그 전에도 북한에서 요 평안도 지역 그 고고 발굴 조사라든가 요 관련 글을 서술하면서 막연하게 언급은 됐었어요. 요 목한 자료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는데 요런 게 있다 정도. 예. 가지고 있었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남북 학자들 이제 교류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언급이 됐었고 그게 이제 2006년에 조선 단대사라고 하는 책이 공식적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예, 공개가 돼 가지고 또 그 이후에 또 계속된 요청에 의해서 사진 자료도 공개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 실물 자료 그의 존재하고 이런 거는 이미 그 공인이 된 것이었고 북한 학계에서는 물론 이제 이거를 낭랑군의 유물로 보지는 않아요. 낭랑군의 유물로 보지는 않는데 그 사람들은 낭랑군의 유물로 보죠. 낭랑군의 유물로 보는데 원래 낭랑군이 저기 요동 지역에 있다가 요동반도 지역에 있다가 거기 있던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쪽에 와서 묻혔을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를 펴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왜 이걸 가지고 이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게 정말 말이 안 되는 논리인 게 낭랑군 이 초원 4년 현별 호구부라는 건 뭐냐면 낭랑군에 속해 있는 25개 현이 있어요. 그 현의 각 현별로 호구수를 조사한 거예요. 초원 4년은 기원전 45년이고요. 그러니까 기원전 45년이면 낭랑군 만들어진 지 이제 한 반세기 정도. 50년 됐네요. 굉장히 가까운 시기죠. 근데 그때 자료인데 이 자료를 왜 낭랑군이 평양에 없다면 굳이 이 요동지방에 있었던 사람이 죽을 때 이걸 들고 와서 평양적에 엉뚱한 평양적에서 묻히면서 이걸 들고 들어가냐는 거죠.
이거 너무 정황상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거가 없어요. 말이 근거가. 안 되는 건데 북한에서는 어쨌든 이게 나온 이상은 사실 여기 낙랑군이라고 보는 게 정말 합리적인 생각인데 북한에서는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낙랑군은 평양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억지스러운 논리를 일단 제시할 수밖에 없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덕이도 처음에 이걸 받았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낙랑군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네. 생각하니까 북한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 저주교소 낙랑군 관리가 평양에 와서 묻힌 거다라는 얘기를 초기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좀 궁색하잖아요. 이거 너무 궁색하니까 나중에 야, 어떤 설을 취하게 되냐면 가짜다. 가짜다. 이건 조작한 거다. 일본인들이 조작해서 땅속에 묻어놓은 거다라는 식의 정말 이건 정말 망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얘기인데 아하. 이 주장을 이덕일이 처음에 한 게 아니라 문성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주장을 해요. 아, 문성재 씨는 어떤 사람? 문성재. 성재 씨? 이분 이덕일 같이 어울리면서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 그 친구입니까? 친구예요. 친구고 아. 뭐 책도 내고 서로 책 나오면 뭐 칭찬해 주면서 아, 네네네. 좋아요 눌러주고 뭐 그런 사이 아, 같아요. 아, 장난 아니네요. 네, 이분이 이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중국 어문 문학 이런 쪽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이덕일 씨가 이 사람을 되게 신뢰하는 거죠. 아, 친구니까 믿어줘야죠. 문성재라는 사람은 이 조작설을 주장하면서 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이 제목이 초원 4년 현별 호구부잖아요. 모모 별 네. 이런 식의 표현은 일본의 메이지 시대에나 만들어진 용어다. 아~ 중국이나 한국의 전통 시대 이런 식의 용어는 없다. 단 한 아~ 건도 없어요. 빵개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빵개예요. 별 별자죠. 그러니까 모모 별 이런 식의 표현은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인 거다. 이게 형식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역사학계 쓰는 사료 비판하고 되게 비슷해요. 사료 비판 보통 그런 식으로 하죠. 근데 이게 그럼 맞는 얘기냐? 구라냐 아니냐? 이것만 얘기해 예. 주세요. 구라예요. 아, 네네네. 제가 자료 찾아봤어요. 아, 예. 모모별이라는 용례가 없나 찾아봤더니 네네. 중국에서 찾아지더라고요. 아, 그래, 같은 시계 형태로서 쓰여지는 예예. 겁니까? 모모별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아. 예를 들어서 뭐 북사나 위섬 이런 책에서 찾았고 제가 그냥 한번 검색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 더 검색하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아. 실록에도 있어요. 그래요? 메이지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문성재 씨? 근거를 모르겠어요. 그분이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지. 아, 메이지 아프네요. 메이지 때 있긴 있었겠죠. 별자 쓰는 게. 네네. 아니, 메이지 때 있는 해고 썼는데 그 이전 걸 안 찾아보신 거죠. 아하. 그러니까 아니면 다 조작된 거예요.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걸 조사를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르는 거예요. 아. 자신의 희망사항을 그냥 역사적 사실이냐 선동을 하는 아하. 거죠. 아, 이게 사기죠 사실. 아. 이게 이덕일이 얘기하는 게 별이라는 게 속했다. 그러니까 속현이다라는 얘기를 속이란 말을 안 쓰고 일본에서는 별이라는 말을 쓴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확한 풀네임이 낙랑군 초원 4년 현별 다소 호구부예요. 현별 현마다 낙랑군에 25개 현이 있다 그랬잖아요. 조선현, 대방현, 수선현, 분리현 이런 식으로 각 현별로 현마다 어파트 나눠가지고 조사한 거다라는 얘기지. 그게 낙랑군에 속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자도 지금 모르시는 거죠. 아, 이분 한자를 모르신다. 한문을 모른다고 해야겠죠. 한문. 예. 아하. 아, 그럼 강독을 다시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21살 때 했거든요. 다시 배우 아,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문제라는 거 그리고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거 관련한 또 하나의 물적 자료가 이제 뭐 점재현 신사비 같은 경우 네. 있어요. 아, 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뭐 조작된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점재랑 낙랑이 너무 또렷하다라는 거예요. 아, 그 부분이 글자가 조작됐다. 아, 그 글자가 팠다 팠다. 이 자체가 완전히 조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점재현 신사비를 발견한 사람이 네. 이만희씨 류인데요. 네. 이 사람 이제 식민사학자 맞죠. 네. 근데 이제 식민사학자가 발견했으면은 조작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네.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동안 아무도 못 찾던 걸 갑자기 하루 만에 뚝딱 찾았다는 거예요. 아~ 그 찾았는데 그 일본 분이 그 면장한테 네. 물어봤더니 면장이 여기 가면은 옛날 비석인데 이걸 발견하면 뭐 천금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전설이 있대더라라는 네. 얘기를 듣고 가서 그냥 쓱 올라가고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왜 올라가서 면장한테 얘기를 듣고 찾았는데 어린애를 하나 세워가지고 사진을 찍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당시에 유물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아하. 촬영하는 방식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도 그래요 근데 어떤 비석이나 이런 걸 발견하면 우리가 제일 쉽게 한 방에 눈에 알 수 있는 건 사람 하나만한 비석이다. 그렇죠. 또는 어린애 하나만한 비석이다. 또는 뭐 사람 한 두세 개만한 비석이다 하면 옆에다 사람을 세워놓잖아요. 네네. 이게 점재현 신사비가 딱 어린애 하나만 하거든요. 키가. 몇 살? 모르겠어요. 아, 네. 네, 네. 6살, 7살? 네. 광개토왕비도 사람을 옆에 세워놓고 찍은 사진이 아, 그렇죠. 여러 개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이 비석을 보니까 북한에서 나중에 조사를 했는데 비석 밑에 시멘트가 발라져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시멘트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비석이 넘어져 있으면 일본에서 그걸 이제 다시 세워놓고 네. 그걸 고정하려고 시멘트를 발랐겠죠. 네. 네. 그렇게 치면은 미륵사지 석탑은 시멘트가 발라졌으니까 백제 석탑이 아닙니까? 말이 안 돼요. 또 하나는 네. 점지원 신사비가 네. 있었다고 칩시다 네. 했는데 이 고려랑 조선은 문적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이 많은 나라인데 그 관리들이 이걸 보고를 안 했을 리가 없고 기록이 안 남았을 리가 없다. 근데 어떻게 일본이 갑자기 뚝 찾아내느냐. 말도 안 되는 게 1970년대에 그 중원고구려비가 발견되죠. 네네네. 이 중원고구려비가 고려 조선에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아하. 또 그 뒤에 80년대 후반에 발견되는 냉수리비, 그쵸, 봉평비, 그리고 또 이제 2000년대에서 아하. 발견된 포항 중성리비. 얘네들 다 기록이 없어요. 다 조선이나 고려 때는. 군사정권 때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석이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이 지리지 같은 거 보면은 네. 고적조라든지 뭐 이런데 네. 거기에 무슨 성이 있거나 비석이 있거나 등등 하면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100% 다 거기에 실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존재하는 그 비의 존재를 마을 사람들 일부만 알고 네. 있는 상황에서 그런 공식 지리지는 실리지 않았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문제 삼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덕희 씨는 제가 보기에는 네. 연구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헛소리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런 어떤 일반인과 그 전문 지식인들이 어떤 경계에서 있으면서 일반인들 이렇게 교묘하게 자기 입장에서 이제 한마디로 그 속이는 거죠. 예, 네. 이거 속인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 이 사람은 무려 박사잖아요. 예, 네. 박사학위도 받았다는 사람이고. 뭐 사료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가 주변에서 봤으니까 알 텐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친다는 건 의도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 의도적이다. 그리고 그 방송 내에서 자꾸 강조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웃었던 게 새끼노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만희 씨가 우연히 발견됐다. 우연히 발견되고 우연히 발견되고 우연히 발견되고 이거 말이 됩니까? 하는데 발견이라는 건 원래 우연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견이지. 공평비도 네. 마찬가지고요. 예. 지금 발견된 모든 금속물들 다 우연히 발견된 우연히 거예요. 발견했어요. 정말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초원 그 목관 있잖아요. 네네. 그 목독은 왜 저기 그 당시 일제가 만들었으면서도 그 당시에 발견을 안 하고 이제 와가지고 발견이 됐느냐 하니까 뭐 이덕희 씨가 묻어놨는데 까먹고 뭐 못 빼고 이제 갔나 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똑같은 논리로 이제 그 낭랑 유적을 발굴했던 세키노 다다시가 북경의 유리창가에 있는 골동품점에서 그 낭낭유물을 사가지고 네. 그걸 갖다가 이제 가져와서 낭낭했다가 묻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 방송에서 이 사람 얼마나 많이 나왔으면 제가 이 사람 기억합니다. 세키노! 세키노 네. 다다시. 네. 이게 세키노 다다시가 실제로 일기장에 네. 1918년 3월 20일하고 네. 3월 22일에 일기장에 북경 유리창가에 가서 한나라 때 발굴품을 샀다. 이거는 아하. 조선 총독부 박물관을 위해서 산 것이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한나라 때 발굴품들이 낭낭에서 나오는 것들이랑 비슷한 것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낭낭에서 나온 것들이 언제 건지를 알기 위해서는 원래 있던 한나라 때 거랑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비교 연구를 위해서 이제 그걸 사가지고 총독부 박물관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 이덕희 씨의 말이 그렇게 해서 100번 뭐 양보해서 사실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발견해서 보냈으면 얘가 낭낭유물로 둔갑을 해야 되잖아요. 아하. 근데 2014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동양을 수집하다라고 하는 전시를 합니다. 네네. 이 전시의 도록을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수집했던 그런 유물들, 동양 유물들이 전시가 되는데 이때 세키노 다다시가 샀던 유물, 그 한나라 때 발굴품들이 목록이 다 돼 있어요. 아하. 네, 다 언제, 번호까지 다 며칠에 네. 어디서 샀고 이게 얼마며 이런 것들이 아주 딱 정확하게 기재가 돼서 번호가 붙여져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이덕일 얘기대로면 그걸 사가지고 네. 낭낭 유물로 조작을 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북경 유리창에서 산 물건이라고 렛대로 다 붙어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고 낭낭유물로 조작된 게 없다는 거죠. 목록이 정확히 딱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낭낭유물이 왜 북경에서 나왔냐. 북경이 낭낭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낭낭유물이 나왔죠. 그렇죠. 그거를 듣고 진짜 정신이 멍해졌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네. 또 하나는 대단히 비열한 행동, 비열한 발언을 했는데 이덕희 씨가 이때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키노 일기에 낭낭유물을 샀다고 적지 않았어요. 근데 이덕희 씨는 분명히 발언을 어떻게 했냐면 한나라 유물과 낭낭유물을 사서 보냈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교묘하게 했던 것처럼 수정해가지고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의심을 하죠. 낭낭유물을 사서 보냈대? 이상한데?
낙낙유물이 왜 진짜 왜 북경에서 팔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어쩌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노가 한 건 그냥 한나라 유물. 한나라 유물을 산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낙낙유물을 산 걸로 둔갑을 한 건데 이 얘기는 문성재도 해요. 문성재라는 얘기를 아마 이덕이를 받아서 한 걸 거예요. 이것도. 아, 덕이랑 친구. 두 분이 참 비슷한 분들이에요. 좋습니다. 급하게 토픽 6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6. 나단. 이병도가 황해도 수안에 만리장성이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했고 식민사학자들이 이걸 다 정설로 인정하고 있다더라. 이병도 글만 보면 되는데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갈석선하고도 좀 사실 연결된 건데 네. 지난 시간에 다루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덕일 주장은 그거예요. 이 이병도가 지금 황해도 수안까지 만리장성이 왔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장은 일본 애들이 이제 주장한 걸 이병도가 그대로 따라갔다는 네. 것이고 심지어 이거를 지금의 사학계 역사학자들은 다 정설로 인정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새빨간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부터가 거짓말입니까? 일단 이병도가 황해도 수안 만리장성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런 적이 이거 맞습니까?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없다. 이병도 선생은 이 의견을 가지고 아주 맹랑한 설이다라고 비판하셨습니다. 네. 아하. 이 부분이 제가 이덕일이 얼마나 좀 비열하게 이 인용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요. 난독증? 아니, 난독증 아니에요. 의도적이에요. 아. 왜 그러냐면은 이덕일이 이걸 가지고 신문기사에서도 칼럼을 썼어요. 예, 그래서 이병도가 이런 식으로 썼다라고 왜곡을 했는데 실제 이병도의 책 내용은 수성현을 이제 비정한 거예요. 낙랑고 네. 수성현을 황해도 북쪽에 있는 수안으로 비정을 하면서 그 근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궁여지 승남을 보면 조선시대 쓰여진 지리지죠. 거기 산천주에 보면은 제가 그것도 직접 확인해 봤어요. 승남을 수안이라는 곳에 네. 요동산이라는 산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이, 산 이름 멋있네요. 산 이름이 참 왜 요동산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산 이름이 그래요. 그리고 그게 심지어 진산이에요. 거기서 제일 유명하고 중요한 산인 거죠. 산의 이름이 나오고 관방조에 보면 거기 성이 있다. 방원진이라고 하는 이 성이 있고 이 동서 양쪽에 행성이 있다. 돌로 만든 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이병도는 뭐 성이 좀 후대에 만들어진 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성이 있었다는 건 중요한 장소라는 것이고 이 수안의 숫자가 수성현의 숫자와 같은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황해도 부간에 있는 수안이라는 이름 자체가 옛날에 여기에 낙랑군 시절에 수성현이 있었던 그 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그렇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진 않아요. 그러니까 없는 자료 가지고 어떻게든 한 번씩 굴려보려고 한 거죠. 다만 여기서 이병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진서 지리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 진서 지리지에는 이 낙랑군을 설명하면서 낙랑군에 소속된 수성현 진나라 장성이 시작되는 곳이다 라고 주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병도가 소개를 하면서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해요. 제가 전문을 보면은 맹랑한 설이다 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면 이 진나라 장성설은 터무니없는 말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수안현에 요동산이라는 지명이 있었던 게 뭔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장나라 요동산이라는 지명이 있고 뭔가 성 유적이 있었다는 데는 정보가 진선의 이제 당나라 때 만들어진 책이에요. 야, 이건 웬만하면 근데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네. 원래 그 연구서에는 맹랑한. 예, 네, 그렇죠. 뭐 아니면 뭐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표현 안 쓰는데 이 정도면 얼마나 이게 이상한 글이었으면은 이렇게 예, 예, 그렇죠. 이병도는 정말 터무니없는 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진서에 있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뭔가 낙랑군 수성현에 있었던 어떤 유적지에 대한 정보가 당나라 때에도 뭔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설을 부기한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네. 결론적으로 아무튼 정리하자면 이병도는 낙랑군 수성현을 황해도 북단의 수안으로 비정은 했어요. 하지만 진나라 장성이 여기에 연결돼 있다 이것과 관련돼 있다는 설은 터무니없다라고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이병도는 만리장성을 한반도로 보지 않은 거죠. 근데 그거를 이 이덕일은 이병도가 그런 주장을 했다는 식으로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이 사람이 아하. 서울신문에 실린 칼럼에서는 지금 이병도가 이 만리장성설을 비판한 요 문구 있잖아요. 앞까지. 두 줄, 아니 앞까지가 아니라 앞하고 뒤만 할까요? 아, 이 부분만 싹 지워요. 아하. 가운데 말 줄임말 집어넣고 앞하고 뒷부분만 인용을 했어요. 이야, 멋진 분이.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비열하게 인용한 남의 거죠. 남의 설 왜곡하는 데 아주 뭐 있는 분이에요. 김영근 선생님 책 왜곡할 때도 그렇게 했고 네. 똑같은 짓입니다. 상습범이에요 이 사람. 이거는 대단합니다. 자기도 이병도 그 얘기 안 했다는 걸 지금은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반에는 뭐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빼보면 그 부분을 뺀 거예요. 그럼 이건 그냥 거짓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할 때 이 방송 컨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왜냐면 제가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떤 사회를 보는 게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야 되는 입장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좀 진지하게 가보자. 진중하게 어떻게 좀 이렇게 하자. 하는 중에 제가 그걸 포기했어요. 그런 컨셉으로 가다가는 안 되겠구나. 왜? 이런 허무 맥락하고 이런 막가자른식의 주장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계속 오늘도 깐죽 될 겁니다. 그러세요. 네, 오늘도 계속 깐죽 될 거고 이런 방금 이런 식의 어떤 악랄한 이거는 사기를 치고 있는 거고 이게 근데 이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더길이 자료를 이용하는 방식이 대개 이런 식이에요. 또 거의 어떤 것도 대동소이해요. 다 얘기를 하기 너무 많아서 장황해서 얘기하기는 좀 힘든데 제일 재밌는 거 하나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낙랑군이 지금 평양지역에 있었다는 뭐 1차 사료를 대봐라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1차 사료가 될 수 있는 건데 수경주의 내용이에요. 수경이라는 책이 옛날에 원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부귀의 역동원이라는 사람이 줄을 붙여가면서 예, 수경이라는 거 이제 세상의 물길, 강이나 하천의 이제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인데요. 그 수경주에 보면은 수경에 보면 폐수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폐수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어디로 흐르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이 수경에 따르면 폐수가 낙랑군 누방현에서 나와서 동남쪽으로 인편을 지나서 동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 이런 식의 서술이 돼 있어요. 네네. 이게 뭐 한문 해석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부귀의 역도원이라는 사람이 줄을 달면서 좀 의아한 거예요. 폐수가 이게 동쪽으로 흐른다고? 폐수는 지금의 대동강입니다. 네네. 여기에서의 폐수는 근데 대동강은 지금 우리 알고 있다시피 서쪽으로 흐르고 한반도에 있는 강들은 대다수는 이제 서쪽으로 흐르잖아요. 지형상. 그러니까 뭔가 역도원이 여기 의문을 느낀 거예요. 의문을 느껴서 고구려 마침 부귀를 방문한 고구려의 사신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폐수가 어디로 흘러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고구려 사신에게 물어보니 말하기를 고구려의 왕성은 폐수의 북쪽에 있다. 그 물은 서쪽으로 흘러서 옛 낙랑 조선현을 지난다. 곧 낙랑 군치이고 한무제 때 설치한 거다. 아하. 그리고 서북쪽으로 흐른다. 이건 그대로네요. 그러면 지금의 그 대동강의 흐름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이 시기 고구려가 평양성의 장수왕 이후로 이제 천도를 했으니까요. 평양성에 고구려 있고 고구려 왕성이 있는 쪽에서 약간 이제 서쪽으로 내려가면 그 강 대동강 남쪽에 낙랑군 토성 지금 낙랑군치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바로 거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구려 사신이 당대 사람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구려가 낙랑군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고구려가 낙랑군의 위치를 모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5세기 말 6세기 초 정도 되는데 낙랑군이 한반도에서 소멸된 게 한 313년이니까 한 100년 정도 지난 거예요. 가장 가까운 시기에 이 고구려 사신이 직접 낙랑군을 멸망시켰던 나라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죠. 이 폐수의 위치하고 낙랑군 조선이 어디 있었는지 이걸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증언을 한 겁니다. 예, 그렇게 얘기한 거라서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역도원이 아 폐수는 역시 서쪽으로 들어간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걸 이제 이더길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료는 굉장히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결정적인 자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더길 입장에서는 되게 불리한 자료가 되니까 이더길은 이거를 되게 이상한 형태로 인용을 해요. 뭐냐면 따옴표를 이상하게 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려 사신이 말한 건 폐수가 그러니까 고구려 왕성은 폐수 북쪽에 있고 그 물이 서쪽으로 흘러서 조선현을 지나고 등등등등 뭐 서북쪽으로 흐르고 옛날 낙랑군 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다 이제 고구려 사신의 발언인데 이덕일은 왕성은 폐수의 북쪽에 있다 하고 따옴표 끝. 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 물이 서쪽으로 흘러서 낙랑군 조선현을 지나고 중략 아니 중략이 아니라 그 뭐 한무제가 설치한 것이고 서북쪽으로 흐른다 이런 구체적인 이 내용은 고구려 사신의 발언이 아니라 역도원의 개인 의견 말해버려요. 욕할 뻔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역도원이 이걸 왜 물어봤어요? 폐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궁금해서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고구려 질문하고 답변이 뭔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죠. 고구려 사신은 그러니까 폐수가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지금 이덕일은 마치
그냥 우리 왕성은 태수 북쪽에 있어 하고 그냥 간 것처럼. 그리고 갑자기 역동이 대답을 해. 아, 자문자답하시네요. 네. 이거 사기죠, 사기. 그러니까 한문에 따옴표가 없다는 걸 이용해서 이덕일이 이런 식으로 사료로 오독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예요. 아, 이거로 아, 이거 오독이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이거는 오독이 아니라 사기예요, 네, 사기. 이거, 사기죠, 아, 사기. 아니,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료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는 거죠. 아, 이 재밌는 분이에요. 자, 이덕일 씨 또 박사예요, 제가 자료 박사. 자료 빵개라는 그 자료 하나 제가 1차 자료 또 대드렸어요. 네. 네. 이렇습니다. 아. 실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 이런 식으로 잘 끊어가지고 네. 이야기를 맞아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 이게 언제 기고했더라?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작년에 신문에 이제 조선 유학자들은 네. 한사군의 위치를 어떻게 보았을까라고 네. 하는 이제 칼럼을 쓰셨어요. 네. 거기 보면 인용되어 있는 게 이 남구만이라고 조선 후기의 이제 네. 학자죠. 이 사람이 이제 이세구라고 하는 자기 친구한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현도와 진번은 모두 지금의 요동과 여진 땅에 있었다. 아하. 요동에 있네? 여진 땅에 있네? 음흠. 그런 생각이 들만 하잖아요. 이 편지 진짜로 찾아보면요. 현도와 진번 요 부분 바로 앞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낙랑과 임두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경 안에 있었고 이걸 잘라버린 야. 거예요. 아, 또 욕할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 저. 편집의 달인이에요. 앞뒤 네. 자르기, 혹은 가운데 자르기. 네. 제가 잘 배워야겠네요. 그렇죠. 아, 좀 배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제대로 줘. 해달라는 말입니다. 예. 네. 그리고 멀지도 않아요. 진짜 바로 앞에 있는 말이에요. 예. 또 최근에는 이제 이 사람이 이것도 여기 서울신문에 기고를 한 글인데요. 네. 예, 2018년 2월 5일에 쓴 네. 칼럼입니다. 최근... 여기 보면 이제 최근이죠. 바로 얼마 네. 전인데. 이 한사군 위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조선시대에는 한사군이 요동에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덕일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거짓말이죠.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인용을 누굴 인용하냐면 세상에 정약용을 인용을 해요. 세상에. 아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지. 정약용 씨를. 정약용이 네. 아방강역고에서 사군 총고라는 그 항목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낙랑군 소속의 여러 현이 요동에 있었다고 많이 생각한다. 아, 여기서 끊어요. 네. 그렇게 정약용 이렇게 조선시대 사람들도 요동소를 주장했다라고 이덕일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네. 아, 풀은 어떻습니까? 풀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사군 총고 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이게 무슨 뒤에 뭐가 잘라있냐면 아방강역고에서 이제 얘기하기를 지금 사람들은 낙랑군 소속의 여러 현이 요동에 있었다고 많이 생각한다. 그러나 이 설들은 다 틀렸다. 아, 예! 그렇죠. 요동에 있었다고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아방강역고, 우리 아방의 강역을 제대로 비정하는 게 이 책의 목적이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그동안의 잡서를 정리를 하고 내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정약원 선생님은 평양을 저기 한 번도 안에 있는 것을 보시죠. 아, 우리 낙랑군이. 네. 덕일이 형. 아 정말 그래서 대단합니다.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아니 인용을 해도 정약용을 인용을 하는데 정약용이 진짜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고 주장한 사람인데 정약용을 인용하면서 봐라 조선시대 학자들은 한반도 바깥에 요동에 낙랑군이 있었다고 생각했다라는 말을 네. 끌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약용을 인용했다는 근데 이게 거죠. 우라카이예요. 아 우라카라 표시하면 안 돼요. 친일파입니까? 죄송합니다.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조선 유학자들은 한사군의 위치를 어떻게 보았을까에 네. 이 문장이 나와요. 저런 공부 안 하고 갖다 쓰는구나. 조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토픽 7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토픽 7은 정말 아 이거는 제가 가서 확인도 했거든요. 네, 요거 토픽 7 빠밤 해주셔야죠. 빠밤. 동북아 역사지도에 독도를 지웠다. 아 이 이야기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가서 보고 왔습니다. 이거 여기 저랑 같이 가서 보고 오셨던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저도 갔죠. 예, 직접 우리 눈으로 실견했죠. 아, 이거 뭐 사실은 길게 얘기할 거는 사실 아니에요. 왜냐, 있어. 있어. 있다고. 있다고! 네, 좀 어떤 맥락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래도. 예, 이덕일이 이제 동북아 역사 지도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크게 두 가지죠. 네. 하나는 왜 낙랑군을 평양에다 그렸냐. 이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아주 자세하게 했고, 이미 다뤘고. 네. 또 한 가지는, 이 지도에서 독도를 지웠다. 아잉! 정말 끝도 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도 지웠다. 독도 지웠다. 대단합니다. 아 정말 예, 직접 이 사람의 말을 이제 인용을 해볼게요. 이 이덕일이라는 사람이 2015년에 매국의 역사가 어디까지 왔나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네. 이 책의 주제가 바로 이제 동북아 역사지도예요. 동북아 역사지도를 취득한 이덕일이 자기 책에다 이걸 막 인쇄해가지고 책을 낸 건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302쪽에 그러나 그 후로도 100장이 훨씬 넘는 모든 도엽에서 일관되게 독도를 누락시켰다. 동북아 역사 지도에 한국편은 독도를 단 한 장도 그리지 않았다. 아, 구랍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 구라예요. 자, 그리고 똑같은 책에 네. 307쪽에서 308쪽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역사 지도는 독도를 절대 실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다. 아, 네. 100% 의도된 것이다. 100% 구라입니다. 이들에게 독도는 일본 시마네현 소속의 섬이지 대한민국 강역이 아니다. 아, 예. 아, 이분 무슨 동화책 집필하십니까? 지금 이 동북아 역사 지도 해당 부분을 직접 보신 금강경님에서 지금 분개하시는 거죠. 네. 난 눈으로 봤는데 독도를. 네. 아, 이거 너무 예. 아, 이제 깜짝 놀랐네요. 이건 물론 거짓말이고요. 네. 거짓말인데 이 사람 책에서 근데 되게 이상한 모순된 서술이 같이 등장해요. 307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독도 부근의 흐릿한 점은 GIS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표기된 것에 불과하다.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건 GIS 프로그램 독도, 누가 만듭니까? 예. 그렇죠. 네. 독도가 그려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이거는. 근데 지금 똑같은 책에 자기 똑같은 책이 내에서 불과 몇 줄 사이에서 앞에선 독도가 다 누락되고 찍혀 있지 않다는 한 장도 그려져 있다. 흐릿한 점이 뭡니까? 여긴 또 흐릿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실제로 이거는 점이 찍혀 있어요. 네. 근데 이덕일은 요즘에 어떤 얘기도 하고 있냐면 이거는 떡국열차 방송에서도 얘기한 건데 네. 이덕일이 아까 말했던 그 하북성에 답사 갔을 때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그때 동북아 재단 이사장이 같이 갔어요. 이사장하고 같이 만나서 술 마셨나 봐요. 술 마신 건지 뭐 밥을 먹은 건지 저녁 먹은 건지 그때 이덕일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아무튼 둘서만 이제 하하호호하는 과정 속에서 이덕일이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이덕일은 주장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 개새끼들아 대한민국 국민 세금 가지고 만드는 지도에 독도는 그려와야 할 거 아니야. 독도에 점이라도 찍어 와야 할 거 아니야 이 개새끼들아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예, 이거는 저는 이제 우리 방송에서 욕설이 나오는 것은 절대 반대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한 게 인용입니다. 인용. 인용. 예, 있죠. 인용이에요. 그래서 이덕일이 이 얘기를 뭐 자기 페이스북에도 쓰고 뭐 신문 기고문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어요. 동북아 재단 이사장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 제작팀은 지도 제작팀이 독도를 제작팀이라니. 예, 예. 독도를 제작하는 팀은 따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혼나왔어요. 동북아 역사 지도 제작팀에서는 끝끝내 독도에다가 점을 안 찍어왔다. 세상에 이게 사람이냐 이게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나면서 막 분개하잖아요. 이덕일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면 독도는 그럴 수 있으니까요. GI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그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네. 뭐 디자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위성지도예요. 이게 지오그래피 인포메이션 시스템. 아, 이거 또 아는 척 한 말 하시려고 그러신 겁니까? 아니 뭐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구글 지도나 다음이나 네이버의 그 전자지도 있잖아요. 인터넷상에.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실척으로 해서 그 정확하게 이제 지도상에 이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네네. 표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덕일 씨 주장대로 지웠다. 만약에 마음 먹으면 의도적으로 지울 수는 있겠지만은 흐릿하게 나타난다. 이거 나타난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이게 계속 자기 모순인 게 이 위성지도라고 하는 건지 그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금 이사장 발언도 아까 소개가 됐지만은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GIS 프로그램을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뭐 한 장 한 장 하나씩 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미 이 지형은 이 역사지도라는 게 프로그램이 그래요. 지형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역사적인 과거의 지명이나 이런 것들 경계선을 거기 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의도적으로 그걸 지웠느냐라고 하는 건 이제 별개 문제일 수 있는데 그거 이제 뭐 설명을 하시겠죠. 지운다는 건 근데 이건 그냥 아무튼 말이 안 되는 게 왜냐면 이덕일이 지금 동북아 역사 지도를 4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 그 지도와 똑같은 지도를 전 봤어요. 봤고 그 일련 번호가 있거든요. 모든 지도 이건 전자지도기 때문에 그리고 만들어가고 있는 지도기 때문에 모든 지도를 출력을 할 때 일련 번호가 다 붙어요. 네네. 그 이덕일이 가지고 있는 그 지도의 일련 번호의 지도를 제가 직접 확인해 봤어요. 네, 저희 그때 같이 두부김치도 먹지 않았습니까? 예, 두부김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독도는 그려져 있습니다. 독도는 명확하게 그려져 있고요. 이거 제 손모가지 겁시다, 이덕일 씨. 우리 같이 한번 독도가 진짜 점 하나도 찍혀져 있지 않은지 어떤지 우리 손모가지 걸고 얘기해 보자고요. 똑같은 번호의 자신 있으면 지도를... 자기가 갖고 있는 지도 들고 나오세요. 예, 독도가 그려져 있는지 안 그려져 있는지 우리 한번 무릎을 맞대고 보자고요. 이덕일도 여기 독도 그려져 있는 거 알아요. 아니까 자기 책에서도 GIS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 표기된 흐릿한 점 운운한 얘기를 슬쩍 껴 넣는 거예요. 그게 독도죠, 그게 독도. 예, 그게 독도예요. 아, 이거 지금 밑장 빼다 걸린 거
거 아닙니까? 쫄리냐? 동작 그만. 미정빼기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이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의 이 발언을 네. 계속해 반복적으로 인용을 하는 이유는 점 하나도 찍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레토릭에 선동성에 취해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도 점이 찍혀 있다는 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는 정말 의도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저희 어머니도 곰탕 우릴 때 세 번 정도에서 끝내시거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면 그건 곰탕이 아닙니다. 예. 이 정도로 우려 먹었으면 그만해야죠. 이제.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지적을 할게요. 아, 또 있어요. 예. 아니, 이 지도의 독도를 빼먹은 것 네. 관련해서 뭐 이 당시 지도 제작자 측에서 뭐 실수로 빼먹었다는 등 이런 얘기가 자꾸 반복해서 그렇죠. 얘기가 나와서 그 정황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2015년 4월 17일 제32차 동북아 특위 회의록에 나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이제 모아놓은 자리에서 이덕일이 이제 거기에 같이 참석을 했죠. 아, 그리고 참석을 많이 하시네. 뭐. 동북아 특위 사람들이 이덕일을 되게 좋아했으니까요. 네네. 예. 이덕일을 이제 자기들 어떤 스피커로 이용하려고 참석을 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지도의 사본을 가지고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다가 워딩이 이래요. 24쪽 지도에서 독도가 누락된 것은 실수 뭐 이런 얘기로 얘기를 하는데 이때 왜 여기 독도가 빠져있잖아 이렇게 지적을 해서 당시 책임자였던 서울교대 임기현 교수가 아 그건 실수다라고 말을 했어요. 워딩은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를 정확히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때 임기현 교수가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지도는 GIS 프로그램, 디지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매 지도의 출력 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아직 이 지도는 완성된 게 아니고 만들고 있는 수정 보완에 가는 과정에서 이 지도를 이 출력을 할 때 아마 잘못 잘린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동북아 역사지도는 전자지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 생각해보세요. 막 확대하고 줄이고 할 수 있죠. 있죠.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은 그중에 일부를 컷해가지고 출력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동북아 역사지도는 전자지도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다 지금 서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독도. 이미 시작할 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독도고 뭐고 다 서버 안에 네. 멀쩡히 다 들어가 있는데 독도고 뭐고라뇨. 예, 이분들한테는 독도가 진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독도처럼 중요한 독도님. 네. 자료들도 당연히 다 이분들한테 지금 진도랑 독도는 이상이 다릅니다. 서버 안에 들어가 있고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모니터 상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다만 이거를 이제 검토를 받아야 되잖아요. 수정 보완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임의로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 검토용으로 출력을 예, 한 중간 거예요. 중간 검토용으로 출력을 하는데 이 출력을 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출력할 것인지 이 범위를 위도와 경도로 지정을 해서 출력을 하는데 그때 사용했던 출력본들 대다수에서도 독도는 표기가 되게 출력이 됐어요. 문제없게. 근데 그중에 한 장이 실수로 경도 숫자를 수치를 잘못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동경 131점 몇이거든요. 독도가. 네. 근데 그걸 동경 131에서 잘라가지고 출력을 한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그건 진짜 실수죠. 그래서 아 그거는 출력할 때 실수한 거다라고 말한 건데 이 사람들이 말꼬투리 잡은 거예요. 실수? 실수라니. 독도를 빼고 실수를. 독도를 뺀다는 게 어떻게 독도를 누락시키는 게 실수가 될 수 있어. 라면서. 출력 실수입니다. 출력 실수. 출력상의 실수인데 네. 지도를 제작할 때 독도를 빼먹었다는 식으로 오도해가지고 지금 막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 그냥 출력상의 범위 지정이고요.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다 해결됐어요. 네. 그런데도 뭐 독도에 점 하나 찍혀있지 않다는 식의 거짓말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독도를 지웠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죠. 휘부수 어떻게 지워요. 어떻게 지우기는. 자, 이거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갑시다. 왜냐면 네.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네. 토픽 8입니다. 따단. 네, 여기 갑자기 왜 8 했냐면 제가 8 영어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났어요. 아무튼 하버드대학교 고대한국 프로젝트 중단권과 동북아지도 폐기권 요것도 우려먹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했었죠. 많이 다뤘는데 네네. 이건 종합센 선물 세트 방송이니까 네. 이미 한 얘기지만 네. 또 한번 이제 얘기를 해야겠어요. 네. 이 하버드대학교의 이제 고대한국 프로젝트라는 것은 뭐냐면 2007년부터 하버드대학교의 이제 마크 바잉턴이라는 네. 사람의 주도로 얼리 코리아 프로젝트라는 게 시작됩니다. 네네. 이게 약자로 이제 EKP가 되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고대 한국 프로젝트가 되겠죠. 이 프로젝트의 동북아 재단이 네. 이 10억 원가량의 이제 재원을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이게 2013년에 출간된 이 한국 고대사에서의 한사군이라는 영문 책자가 문제가 돼서 이덕일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 삼고 난리를 쳐 가지고 결국 이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재정 지원을 중단하게 되고 결국 이 사업이 그냥 폐기가 되는 사고가 발생해요. 이 한국 고대사의 산사군이라는 책에 문제가 된 건 낙랑군을 평양에 그린 거예요. 이거 하나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냐면 서양학계에서의 한국사 연구는 굉장히 그 뿌리가 얕거든요. 그렇죠. 한국사 전공자도 별로 없고 또 실제로 한국사 전공자가 키워질 수 있는 조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서양에서는 동양사를 한다고 한다면 중국사나 일본사를 하지 하죠. 한국사 잘 안 해요. 이제 보통 이제 동아시아 학과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과에서도 핵심은 중국과 일본에 가야지 한국사가 그렇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국사를 전공할 수 있는 어떤 유인책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의도가 하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연구 성과라는 것이 사실 해방 이후에 이제 연구자도 많이 늘어나고 연구 성과도 많이 축적됐기 때문에 이걸 서양 학계에 많이 이제 전파시킬 필요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걸 영문화하는 자료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서양에서 이제 한국사를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마땅한 교재 혹은 참고할 만한 영문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 일본 사람들이 저술한 한국사나 중국 사람들이 저술한 한국사를 한국사 교재로 이용하기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네. 마크 바잉턴은 정말 그 숫자가 얼마 안 되는 한국 고대사 전공한 서양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의 연구 성과를 영문화하는 작업들을 이 고대 한국 프로젝트에서 수행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취지가 좋잖아요. 취지가 좋기 때문에 동부역사재단에서도 10억씩 이제 재단 지원을 해준 것이고 마크 바잉턴의 장기적인 계획은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아가면서 연구소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나중에 다른 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해서 자생적으로 이 연구소가 굴러가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서양학계에서의 한국 고대사 연구에 굉장히 큰 뿌리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걸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의 연구 성과를 영어로 번역해서 책을 충간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양의 한국사를 전공하는 서양 전공자들, 대학원생들을 키워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데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사 강의 같은 것들을 계속 개설을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퍼뜨릴 수 있고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했던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비판을 한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한국에서 연구하는 대학원생들도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애들이 10억씩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과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을 받은 거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요. 네. 이제 그 책을 만드는 데 돈을 쓴 거니까 그 책에 들어간 저자들은 대부분 이제 한국의 그 중견 연구자들이.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렇게 되면은 비판할 것도 없어지네요. 예,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이제 대학원생들이 그걸 번역하면서 돈도 좀 받았겠죠.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온 책들이 총 7권이 제작이 됐어요. 확인이 된 거는 2017년 무렵에 마지막 권이 이제 돈이 있어서 없어가지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까지 제가 봤는데 뭐 만약에 계획대로면 이제 8권이 나오게 되는 네네. 건데 뭐 확인된 건 아무튼 7권까지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 얼리 코리아 시리즈라고 해서 3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주제는 삼국시대 고고학, 그리고 삼한, 삼국지 후한서에 실려있는 한전의 번역과 뭐 주석, 세 번째 거는 가야 이런 식으로 다뤘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별개로 여기에서 진행했던 많은 워크숍, 학술회의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책을 낸 것들이 또 시리즈가 있어요. 그게 한 5권을 원래 기획을 했던 건데 그 1권의 내용은 신라 중대와 하대 국가와 사회, 2회는 한국 고대의 미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 3권은 한국 고대사에서의 한사고, 이게 문제에 대해 문제의 책이죠. 4권이 고구려의 역사와 고고학, 5권이 고대 한일의 상호작용, 이런 식의 제목으로 주제로 책을 내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대내외적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어쨌든 간에 책을 썼다는 거죠? 예, 책을 네. 출간을 했어요. 아, 그럼 놀진 않았어요. 아, 그럼요. 하버드대학교의 한국학 연구소에서 이 주관을 해가지고 이 책을 냈는데 이덕일이 막 이거 가지고 또 문제 삼는 게 아유, 하버드에서 그냥 뭐 거짓말이다. 실제로는 하와이 대학에서 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 그렇죠. 그 발언이 있었습니다. 예, 예. 출판사가 하와이 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이 주관하는 곳은 하버드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가 맞아요. 다만 네. 그 책을 출간하는 출판소가 네. 출판소가 하와이 대학교 출판소일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책이 어떻게 발행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모르시는 분이죠. 뭐 하와이 하버드 대학교도 뭐 출판소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무슨 출판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 다른 데서 출간할 수 있는 네. 거예요. 하와이대에도 한국학 연구소가 있어요. 그게 제일 네. 큽니다. 예.
아, 미국 내에 있는 한국학 연구기관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하와이대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래서 뭐 그런 경위를 한 건데 괜히 그것도 뭐 마치 하버드대에서 한 게 뭐 거짓말이고 또 하버드대에서는 이 내용을 너무 하찮게 여겨가지고 안 했다는 돈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막 모함을 하는데 하와이대 무시한 겁니까 지금 이덕규 씨? 그러게 말이야 하와이가 얼마나 중요한데 아, 하버드도 무시하시고 네. 네. 하버드에 뭐 한국학 전문자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맞아요 그런 얘기 했죠 하버드 대학 다녀오셨는데 아니 우리를 이렇게 모욕하다니 이렇게 마음대로네요 네. 범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덕규를 비롯한 그 무리들이 계속 문제 삼고 동북아 역사재단에 뭐 예, 감사를 해달라고 감사원에 막 청구하고 이 과정 속에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그걸 끊어버려요 이 시점에서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짚어야 될 게 뭐냐면 당시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은 김호섭이라고 하는 뉴라이트 인사입니다. 네. 그리고 동북아 역사재단 이덕일과 함께 어울려서 이런 압박을 넣는데 동참을 했던 국회의원들의 대다수는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었어요. 예, 그런 그러니까 소위 뉴라이트라는 사람들과 이덕일로 대변되는 이 사이비 역사학 사람들 화려한 콜라보였다는 거예요. 아, 콜라보레이션. 화려한 콜라보였다는 거예요. 아, 장난 아니네요. 예. 그래서 마치 자기들은 뭐 반친일파이고 반이 친일파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입장이고 막 네. 위대한 민족주의자들인 것처럼 얘기를 아하.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손잡고 움직였던 움직임에는 뉴라이트하고 손잡고 움직였다는 걸 손에 손잡고를 뉴라이트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이거 지원을 끊게 되면서 이 사업은 이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바잉턴 교수 인터뷰도 했었죠. 예, 예. 네,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어요. 마크 바잉턴 교수가 그때 결국 이것 때문에 하버드대에서 이 프로젝트가 다 끝나고 자신이 이제 수년 동안 공을 들인 이 사업이 끝나버렸고 이걸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서양의 한국사 연구자들의 인상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전공도 바꾸셨죠. 중국사. 예. 마크 바잉턴은 그래서 이제 한국 고대사 안 한다고까지 선언을 해버렸어요. 완전히 학을 떼버린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손실이에요. 엄청나게 큰 손실인데 이덕일은 이걸 되게 자랑스럽게 따라줘. 방송에서 우리 건 우리가 한다. 얘기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 마치 이 거위의 배를 갈라버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명확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은 알까요? 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는데 그렇게 자랑스럽게 자기가 한 행동을 얘기를 할까요? 딱 고수진인 거죠. 결국은 이덕일이 우리나라 역사학이 이 서양학계에 소개되는 소중하게 만들어낸 루트 하나를 그냥 박살을 내버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과정 중에 만들어진 단체가 또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이거 큰 단체입니다, 이거. 미사협이라는 단체죠. 네. 정확히는 뭐죠? 식민사학 해체. 이건 그건 그 전에 있었던 거고. 식민사학 해체 국민운동 본부에서 이걸 막 주도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미사협. 확장되죠. 미래로 가는. 예, 그래서 온갖 단체 다 끌어모여서 네.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 회의인가 정확하게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의 단체를 또 하나 만들어서 이후에도 계속 여러 가지 활동들을 펼치고 동북아 역사 지도 폐기도 결국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이고요. 동북아 역사 지도를 뭐 심사를 할 때 이게 뭐 형편없는 지도인데 자기들끼리만 심사할 때는 90점 넘게 나오다가 아하. 외부 인사 들어가니까 뭐 14점 나와가지고 폐기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많아요. 이게 이 최종 단계에서 이걸 폐기하려고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굉장히 이사장하고 엮여가지고 압력을 넣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심사한 사람들이 역사 전공자가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맞아요. 지리학 전공자들 그것도 이사장의 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건 그냥 떨어뜨려 작정한 거예요. 온갖 트집을 잡아서 떨어뜨렸는데 그 트집을 잡은 이유들이 뭐 이런 거예요. 야, 바다에 뭐 등고선을 안 그려놨다. 해저 등고선을 안 그렸다. 아니 바다에 해저 등고선을 왜 그려야 되는 거냐는 거죠. 뭐 그리려면 그릴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게 역사지도이기 때문에 그걸 안 그린다는 게 큰 문제가 되잖아요. 또는 뭐 한반도가 중심에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도인데 왜 한반도를 중심에 안 그리냐. 근데 제가 그 해당 고개를 들 수가 없네요. 문제가 된 지도가 많이 마침 연합뉴스에 실려가지고 봤어요. 뭐가 문제는 한반도가 실제로 지도에서 왼쪽 위쪽으로 삐뚤어져가지고 구석에 붙어 있고 기울어져가지고 그것도 전부도 아니고 반만 나와 있고요. 일본 열도 전체가 지금 지도에 그려져 있는 그 지도였어요. 근데 그렇게 잘랐네요. 근데 그 지도의 제목이 뭐냐면 일본 지도예요. 일본 역사 지도예요. 몇 년도에 해당하는 일본 역사 지도라고 제 제목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동북아 역사 지도예요. 그래서 한반도 지역과 함께 중국과 일본도 다 그려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본에 해당하는 역사 지도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일본을 가운데 놓고 그린 거예요. 일본을 다 지도에 놓고 이 표출을 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한반도는 한쪽 구석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 그거 아닙니까? 옛날에 북한에서 응원단 와가지고 김정일 사진 비해졌는데 울고 있는 거. 아 거의 그런 거죠. 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전자지도거든요. 전자지도기 때문에 그럼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옮기면 될 거 아니야. 옮기면 되는 거고. 아무 의미가 없는 지적이에요. 지명이 한글로 돼 있다, 중국어로 돼 있다. 아니 그거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돼요. 예. 그리고 예 그러니까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지명이 왜 중국 지도를 그릴 때 다 한자로 표기가 됐냐. 아 재밌는 분이네요. 이걸 문제 삼았는데 그걸 지도 만든 사람들이 원칙을 이걸 출력할 때 해당 지역의 언어로 출력을 하자라는 합의를 해서 그렇게 출렸는데 근데 만약에 원한다면은 한글로 다 변화시키는 건 클릭 한 번이면 돼요. 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사에는 한글 도금과 그리고 한자와 이거 다 집어넣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건 선택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전자지도기 때문에 그냥 옵션이라고 옵션. 지금 저희가 지금 2018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4차 산업혁명 예. 시대 이런 그런 걸 트집 잡아서 이걸 그냥 탈락시킨 거예요. 애써 가지고 여러 가지 언어로 만들어 놓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든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보이고 이렇게 응? 여러 방면 사용하려고 만든 건데 중국 사람도 이거 이용하게 만들자는 게 취지였어요. 다시 한번 릴렉스를 좀 하는 차원에서 바로 한번 토픽 9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토픽으로만 따지면 요거는 이제 아주 좀 멋있는 저 단체가 하나, 단체는 아니죠. 연구소가 하나 나옵니다. 왜 고조선을 앞에서 그렇죠.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고려 국경선을 고증한 훌륭한 연구를 많이 했다 이런 주장들이 어디서 있습니다. 뭘 증명했다고요? 네. 그런 얘기들 하죠. 지금 최근에 이제 이덕일 씨보다 더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고 활약을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요즘 가장 핫해. 예. 네, 굉장히 핫한 주제.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고려 국경선을 막 요하유혹으로 그리는 그런 연구 막 발표하고 해서 화제가 됐었고. 또 국회의원들 가서 또 막 축사도 하고 문제가 됐었죠. 저희도 방송에서 다뤘습니다. 예, 이쪽 분야의 가장 전문가 선생님을 불러서 방송을 했습니다. 저희. 예, 맞습니다. 우리가 방송에서도 이미 다룬 바가 있는데 한마디로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네. 고려사 전공자들 정말 코웃음을 네. 아니 고대사 전공자도 같이 코웃음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아, 현대사가 봐도 재밌어요. 예. 네네네. 근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건 뭐냐면 자기들끼리 그냥 그러고 있으면은 정말 헛소리들을 하고 있구나 하고 웃고 넘어갈 문제인데 이게 국가 세금이 들어간 연구비를 수십억을 수주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책을 내고 있고 연구성과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지금 역사학계에서 드디어 이걸 청구를 했어요. 감사원 청구를 해가지고 이거 도대체 이런 사업이 정상적인 루트라면은 이건 사업이 선정될 수가 없다. 왜냐면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선정이 되고 수십억의 지금 혈세가 들어가게 된 이 경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감사원 청구가 들어간 상황이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그냥 기다리면 될 거예요. 다만 이제 이 이덕일 씨를 비롯해서 미사협이 최근에 여기를 팍팍 밀어주기로 결의를 했어요. 이게 이 언론 보도 자료를 보니까 거기서 관련된 이제 학술 대회를 한번 열고 앞으로 미사여분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를 적극적으로 모두 지원할 것이다. 금전적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고 이덕일도 가서 막 좋은 얘기 해주고 오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요즘 이덕일 씨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좀 많이 써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나온 얘기 중에 고려가 막 만주지역까지 고려 땅이었다는 얘기를 이덕일 씨가 잠깐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고려의 국경이 만주까지에 닿아 있었다. 근거는 한나입니다. 철령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네. 그 철령이죠. 그 철령이가 원산으로 비정되고 있는데 원산이 아니다. 저기 심양 쪽에 금계가 있는데 아 심양까지요. 거기가 네. 철령이다. 아하 이겁니다. 예. 네. 예 거기 네. 요하 바로 동쪽에 보면요 심양이라고 지금 굉장히 큰 도시가 있고요. 그 심양에서 조금 살짝 떨어진 곳에 남쪽으로 좀 떨어진 곳에 본계라고 하는 곳이 있고 바로 그 근처에 지금 요양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본계 이 일대가 아무튼 지금 철령이고 여기까지가 고려의 국토였다라고 이덕일이 정말 경청동지할 만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령이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할 때 철령이가 원산이었으면 왜 요동에서 회군을 했겠느냐라는 것이 그분의 근거입니다. 근데 이게 철령이가 그 명나라에서 이 철령 지역에다가 네. 이제 뭔가를 설치하겠다, 철령이란 거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철령이는 계획이 있었지 설치가 된 적이 없어요. 네. 네. 철령이면 내 땅을 치러 고려 땅을 그 수복하러 고려 땅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아! 요동이 이미 고려 땅인데 왜 네. 요동 정벌을 가냐고요. 아, 재밌는 분입니다. 예. 이 철령이라는 것이 결국 그거예요. 이제 원나라가 이 원간섭기에 지금의 함흥일 때, 요 일대죠. 여기 쌍성총관부를 설치를 해서 자기들의 직할지로 삼았던 거죠. 근데 쌍성총관부는 계속 원나라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를 결국은 국민학대 군사행동을 통해 가지고 물리적으로 확 되찾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명나라가 원나라를 쫓아내고 이제 자기네가 천하의 주인이 됐는데 과거 쌍성총관부가 원래 원나라 거였으니까 새로 이제 원나라의 모든 영토와 그런 것들을 수용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타진을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고려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명나라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최영의 주도로 아예 그럼 우리가 선빵 쳐가지고 아 선빵 예, 요동 정벌 해버리자 네네. 이렇게 나간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그냥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요동 정벌도 없었던 일이 되고 명나라도 그냥 고려가 계속 사정 얘기를 하고 하니까 쿨하게 그냥 포기했어요. 네. 철령이 설치는 예. 이야기를 뭐 길게 하는 것도 참 네, 좀 그래서 일단 만약에라도 더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옛날에 그 도종환 의원 특별편에서 이쪽 전문가 분이 나오셔가지고 저희 방송을 하셨던 게 있으니까 네. 그걸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토픽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토픽이라는 거는 이덕일 씨의 주장 중에 큰 덩어리들 9개를 묶어서 저희가 한번 반박을 해본 거고 같이 토론한다는 느낌을 주기도 싫어요. 우리는 지금 이덕일 씨하고 얘기하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진행한 거는 그쪽 얘기를 들은 사람들과 그래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른 쪽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함께 들어오고 판단을 하겠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죠. 이제 지금부터 할 거는 짜잘한 우리 또 그 덕일이 형님이 아주 짜잘하게 비겁한 발언들을 많이 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다. 네. 빨리빨리 짚고 넘어가면 가보자. 네. 라고 해서 1부부터 한번 이덕일이 말했었던 시기순으로 얘기를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 구급파들이 학계에 매우 많은 돈을 지원해서 10여 전에 국내에 300억 정도를 들였고 그때 갑자기 일본 유학 열풍이 불었고 이때 일본 돈으로 유학 다녀온 사람들이 식민상환을 퍼뜨리고 있다. 요런 얘기를 합니다. 요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했던 무슨 재단이요? 이름이 조금 사사카와 재단. 사사카와 재단. 여기가 일본 구구 재단은 맞습니까? 그렇대요. 일본 구구 재단이 한국에 돈을 지원했다라더라 카더라라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예. 그건 이건 하나입니다. 기사가 있다라는 게 팩트예요. 두 번째. 일본 유학 열풍이 불었다는 거짓이에요. 왜냐? 일본 유학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왜냐? 거기 사료가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류를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일본 유학을 가시는 분들은 예전과 지금이나 여전히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국제관계 연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한일관계사 하려면 그건 역사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독 이 시기에 많이 갔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식민사관을 퍼뜨린다. 이건 어떠한 인간관계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자체는 아무 말이다. 아무 말. 네. 아무 말. 아무 말. 자, 두 번째. 이거 마찬가지로 일부에 있는 방송입니다. 조선총독부의 시각으로 한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 같은 이덕일 같은 사람이 맞서는데 여기에 대해서 역사는 역사학자에게 맡겨달라고 말을 한다. 역사를 역사학자에게 한번 맡겨주세요가 잘못된 말입니까? 그게 말입니다. 저는 이게 의사에게 네. 부탁하는 게 네. 잘못된 말입니까? 근데 진료는 네.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역사는 역사학자에게요. 네.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입니다. 그 선에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네. 이전에서 정리를 하고 만약에 역사학을 대학원에서 연구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런 것도 있지 않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마치 어떤 그 학계의 권위를 빌려서 이거 무시한다라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도 학위 없이 역사학계에서 역사학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이화 선생이 대표적인 분이고요. 학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네. 이덕희를 봐도 알 수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박사까지 땄는데 그런 걸 보면은 네. 학위는 정말 중요하지 정말 중요한 않아요. 게 아닙니다. 네. 다만 역사를 역사학자에게 맡겨달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도 옳은 명제예요. 그 얘기가 나온 맥락은 네. 이덕희를 비롯한 사람들이 자꾸 정치인들을 끌어들여서 역사학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니까 정치인들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덕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왜 역사를 하는데 근데 자꾸 정치인들을 데려와서 역사를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라고요. 저번에도 한번 네. 좀 주의를 줬던 우리 방송이 있지만 지금 좀 장관님이 사실은 이거 대표적인 케이스였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했던 말입니다. 역사는 역사학자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네, 이런 맥락입니다. 네. 요거는 이렇게 한번 또 넘어가는 걸로 네. 하고 다음은 요거는 이제 두 번째 방송에서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동북아재단,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고 임날본부설이 정설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요거 하나, 두 번째가 국편은 총독포격가서 만드는 곳이다. 요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하나씩 얘기를 해주시죠. 너무 괴로워하고 계시네요. 하나씩 얘기해 주시죠.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 이 얘기 맞습니까?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 네. 임나일본부설이 정설이라고 쓰면 네. 그 순간에 문 닫아야 될 거예요. 네. 만약 지금 뭐 그래서 살짝 빠져나가려고 지금은 안 써져 있다 지금 네. 바꿨다 홈피 바꿨다라고 네. 얘기하시는데 저랑 같이 손잡고 동북아재단 가서 네. 홈피 서버 기록 한번 뒤져봅시다. 네. 그거 나오면 제가 선물 얻어가기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요것도 구라! 구라. 네, 그리고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 이건 뭐 있겠죠. 왜냐면 그게 맞으니까 이건 앞에 통설이니까 앞에 정설인데 그게 네. 문제가 없고요. 네. 나 총독부격 가서 만드는 곳이다.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무슨 그 이 말을 이해할 필요 없고요. 그냥 선언적인 네. 얘기 같은데. 이해할 뭐. 필요 없대요. 그냥 국편은 네. 한국사 1권부터 50권짜리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정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편이 뭐 하는 곳인지 네. 알고 싶어요. 또 있죠. 중국의 사회과학원 같은 대한민국을 위하는 역사를 만드는 국가기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네. 그렇죠. 중국의 사회과학원에서 동북공정 추진한 그런 기관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만들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 이거는 쇼비니즘이죠. 애초에 정치적으로 어떤 학술기관을 정치가 완전히 장악하는 형태의 기관은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 안 그래도 국사편찬위원회나 동북역사재단에도 그런 정치적인 입김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판인데 이덕이는 지금 세상을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번째 이것도 네 번째 방송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사 논문 낼 때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사실로 인정하고 책을 쓰면 논문이 통과가 안 된다. 이런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논문을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사실로 인정하고 썼는데 통과돼서 네. 게재했어요. 네. 끝나. 네. 이거 뭐, 네, 뭐 더 이상 뭐 이 얘기는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 같네요. 이거 뭐 바로 거짓입니다. 네. 네, 통과된 적 있어요. 예. 그다음 요거는 이제 요것도 네 번째. 요것도 네 번째 방송에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사라는 용어를 총독부에서 만들었다. 총독부로 자주 나오네요. 이 이덕희 씨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레토릭인데요. 네네. 이건 일제시대의 네. 신민사학자들이 만든 용어다. 네. 혹은 이것은 일제시대 총독부가 만든 용어다. 이런 식으로 네. 해서 네. 사실 근거도 없이 그런 얘기를 네. 하는데 비슷한 사례가 교치 얘기예요. 그동안 이덕이 이 교치 교군 얘기를 전혀 몰라서 이상한 헛다리를 짓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번 지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덕이 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사람들이 요즘에 교치 교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일제시대 일본 애들이 만들어낸 용어다. 그러면 신초 선생도 역시 신민사학이 얼마나 무서운 놈들인지 알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더라고요. 교치 교군 얘기는요. 심지어 안정복 동서강목에도 나와요. 조선시대 사람들도 그 얘기 다 하고 있다고 이미. 이덕일이 지금 한 200년 정도 지금 뒤처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좋습니다. 아, 다음으로 넘어가죠. 요거는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그 역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풍납토성 이야기입니다. 풍납토성의 건립 시기를 학자들이 이제 연대를 한참 뒤로 늦춰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발굴 결과로는 방사성 측정으로 기원전 2세기라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삼국사기보다 더 빨리 지어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학자들이 슬그머니 국고를 가지고 동쪽 벽을 발굴해서 3세기 이후의 것만 모아다가 증거라면서 3세기 이후로 일부러 깎아내려 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 이런 것이 하나 있고 이게 왜 이러냐라고 했던 이거 다 일본 자금 받아서 매수된 거예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풍납토성이 본격적으로 발굴이 된 거는 1997년부터인데요. 네네. 뭐 이제 아파트 터파기 하다가 네. 거기 막 토기 조각이 막 박혀 있는 게 발견돼 가지고 난리가 나면서 네. 이제 발견되고 거기서 유물이 진짜 말 그대로 쏟아져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그 이제 그동안 잘 몰랐던 하남 위례성이었나 하남 위례성이다라고 하는 설이 나오면서 발굴을 계속합니다. 발굴을 계속하다 보니까 발굴 결과가 쌓여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덕희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에 나왔을 때 분명히 그 이제 기원전 2세기로 볼 수 있는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값이 나오는 유물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뒤집으려고 갑자기 또 한 10년 후에 그걸 다시 판 게 아니고 네. 계속 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물이 나오고 점점 유물이 쌓여가면서 결과가 수정된 거예요. 네. 해석 결과가. 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일부러 이제 딱 그 3세기 것만 모아다가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을 맡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딱 보면 안 돼요. 그 3세기 건지. 아, 근데 기원전 2세기인지 3세기인지 자기는 보면 안다. 아니 자기가 아는 게 아니고 네. 학자들은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 학자들이 거예요. 보면 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을 맡긴 그 유물이 뭐냐면 나무 조각하고 목탄이에요. 아니 이거를 보면 아십니까? 그걸 보고 알면 초능력자. 네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여기 이제 다 나눠져 있는 겁니다. 처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발굴이 진척되고 있는 중에 초기에 방사성 측정을 했을 때 기원전 2세기 것이라는 것도 나왔다. 이것도 사실. 그리고 이것이 연구가 아니라 이제 그 발굴이 축적이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3세기 이후의 것들이 더 많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유물을 발굴한 결과 나온 그러니까 거예요. 더 많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2세기로 볼 수 있는 것도 맞는데 3세기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층 그러니까 이게 초측층이라고 네네. 하는 건데요. 처음 그 축조를 했던 성벽을 축조를 했던 성벽에서 2세기인 것과 3세기인 것이 같이 이제 나오니까 이걸 네.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논의가 있고 이 성벽보다 먼저 있었던 삼중환호라는 게 있었는데 또 그 삼중환호라는 거에서 3세기 대 유물이 나와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삼중환호가 폐기된 시점은 성벽을 축조하는 시점보다 빠르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3세기 때 유물이 삼중환호 안에서 나와버리면 이게 이제 그 분명히 이제 해석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네.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마치 그 3세기 이후로 만들려고 학자들이 무슨 음모를 꾸민 거. 이 사람 음모론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료들은 연대 측정 자료들에는 노이즈가 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자료가 마치 좀 바깥에 좀 노출이 많이 된다든지 네네. 이런 식이 되면은 측정 약간 교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많이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치를 만들어내면은 그 오차치를 최대한 그래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연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일단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는 이 3세기 때의 축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자료들이 꽤 많아졌다. 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 일본 자금 받아서 매수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 네. 근데 이 풍납토성의 초충 받아봤으면 좋겠네. 초충 연대가 네. 3세기 대 이전에도 있을 가능성을 버린 건 아니에요, 학계가. 왜냐면 이 처음부터 그만큼 거대한 규모로 성이 축적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 전부터 거기 살고 있었고 어쩌면 작은 단위의 뭔가 시설물이 만들어졌다가 점점 그게 확장되는 형태로 바뀌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지금 있고 학계는 그런 걸 모두 다 조망하는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덕일처럼 이렇게 모함할 일이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리 끝 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황당 그 자체였는데 이것도 마지막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역사학계에서는 말줄임을 많이 한다. 말줄임을. 예를 들면 뭐 한지는 한서질이지 승남은 동국여지 승남 이렇게. 네, 이렇게 줄여 쓰는 이유가 자기네들끼리만 암호로 말하기 위해서고 이걸 풀어서 알려주면 일반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고 자기네들 비판할까 봐. 이렇게 쓴다. 이 누굽니까? 이나이키 이나바 이나바야. 제가 일본어 이 사람이 만리장성의 동단이 황에서 소안까지 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한지에 의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덕일 자기가 한서지리지를 찾아보니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제가 거꾸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한서지리지를 찾아보니 한반도에 대한 기술 자체가 없다. 이거 한반도... 거짓입니까? 한반도라는 말이 그때 있을 리가 없고. 아, 네. 네네네네. 아, 그러니까 당연히 없잖아요. 아, 진정을 좀 이덕일이 하고. 이런 식의 이 수사를 되게 즐겨 쓰는데 자기는 그게 되게
재기 넘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멸학생맥 있냐고 물어본 거. 예, 그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한서지리지에 한반도 내용 없는 거는 그렇게 됐고요. 한지, 승람 이런 거는 계속 정약용 선생님 말씀드려서 송구한데 정약용 선생님도 사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게 이거예요. 문헌비고 같은 경우도 그냥 비고 이렇게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증인지 그냥 동국 문헌비고인지 그걸 저희가 다 사료를 결단해서 저희가 다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후대 학자들한테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당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만연한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땐 신증이 안 났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줄여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암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창의적인 발상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게 전근대에는 그러니까 약칭을 쓰는 거야. 한마디로 이걸 약칭을 쓰는 건데 지금도 대학교 이름 부를 때 약칭을 쓰는 경우 많잖아요. 네, 그렇죠. 고려대학교 고대 이렇게 부르고 연세대학교 연대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과거에 이제 글을 쓸 때 편의상 바로 글을 빨리빨리 쓰기 위해서 이런 약칭들 쓰고 또 자기들끼리 그냥 다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 이 근대에 들어온 학자들도 그냥 그런 식의 습관이 돼서 그냥 같이 그렇게 부르기도 하곤 하는 거죠. 눈물 날 것 같아. 그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병도 선생이 언제 태어난 사람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고종 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약칭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약칭을 썼다는 건 이 사람이 한문 공부를 옛날에 해서 좀 그 물이 든 사람들이 보통 그러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풀로 다 네임 쓰는 게 당연히 학문에서는 맞는 방향이고 그리고 이게 암호로 말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맞장구치면서 이거 하면 이게 지금 뭐하는 이게 지금 아니 청구문헌에 풀네임 달려있을 거 아니야 또 이게 지금 뭐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된다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윤용우 선생님하고 이덕희 씨하고 토론한 네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 얘기를 이덕희 씨가 자기 방송에서도 했어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버리냐면 자기가 이런 사료를 다 들이대니까 윤용우 씨나 이런 사람들이 꼼짝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네. 진짜로 이덕희 씨가 정말 논리가 부족한 것이 드러났는데 망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덕희 씨는 여기저기 가서 항상 자기가 이 국회 토론에 가가지고 학자들을 전부 다 이기고 왔다. 난 토론에서 이기고 왔다, 지고 왔다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왜 자꾸 토론 거리냐면 이 사람에게는 토론을 했다는 상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토론의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토론을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목적은 토론을 하는 데 있지 역사적 사실 제대로 얘기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자,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주셨네요. 그냥 저도 이제 말을 줄이고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분이 나빠요. 하고 싶지 않은 방송이었고 짜증나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3시간을 이렇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저를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이 일요일에 나와 계신 이분들을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칭찬받을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그 방송을 있어요. 들었다는 게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웬만하면은 이 주제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또 큰 사건이 또 혹시나 또 장관님이 실수를 하시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왜냐면 이거 전방에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덕일 쪽에서 뭐 그런다면 저희가 한 번 더 방송을 뭐 만들 수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이 정도에서 저희 방송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생기게 됐을 때 궁금할 때 꼭 이 방송을 돌려듣게 해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이랬으면 좋겠다 누가 뭐 이덕일에 대해서 뭐 물어보시고 하면은 이 방송을 소개시켜주세요 링크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네, 예.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나와주신 저희 6분에게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